우리 지하실 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어깨 먹어야지, 어깨. 오, 트라이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 일로 촬영을 해야 돼서 회사 근처로 운전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외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들어가 보면 또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beautiful. Yeah. What do you all think about setting up on the pulpit or because we'll have to bring some chairs? 동료 제시가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싣고. Hello.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 뒤에도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나 있네요. 아, 오늘 인터뷰를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3시 반, 4시가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인터뷰가 끝나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 점심은 하디스. 아, 정말 오래간만에 하디스에 왔네요. 뜨끈뜨끈한 프라이즈. 버거가 엄청나게 크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한 곳이 하디스였는데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왔어요. 잘 온 것 같아요. 맛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 전선했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와. 근데 헤디가 너무 얇아졌다. 아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올라서 재료로 엄청 짜게 만들었네. 아, 정말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집에 오는데 2시간, 아,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아틀란타 트래픽 너무 절망적입니다, 진짜. 두야, 언니 콘서트 좀 보고 올게. 잘 사인. 또 바로 우리 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어서 갑니다. 언니 진유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부엉이를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데 부엉이 보니까 어땠어? 무섭게 생겼어. 부엉이가 너 쳐다봤어? 아니면 두유 쳐다봤어? 두유. 비디오는 못 찍었어? 비디오 사진만 찍었어. 비디오 찍었었으면 아쉬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딘가요?
딸이 솔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우리 딸이 사실 연주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로하면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 사실 되게 긴장하고 봐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솔로 파트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네요. 이게 솔로가 맞나 싶은데 네, 그래도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고 많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보는데 뿌듯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전혀 못 다루던 악기를 몇 년이 지나면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신기해요. 정말 아이들은 스펀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집 지하실에서 주짓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주짓수를 하기로 해서 오기 전에 먼저 지하실을 좀 정리를 하고 청소를 좀 해야 돼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두유가 문 앞에서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두유? 두유는 한국에서 입양했어요. 한국에서 코르기 입양하는 단체가 있는데 러브 코르기라고,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않고 버릴 수가 있나요? 매트를 청소합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리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아, 정말 근데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매트를 깔 때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써라도 하얀색을 깔았었으면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영상미가 훨씬 더 밝고 이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새파란 거를 깔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영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사실 벽도 그렇고 시커먼 걸로 사가지고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뭔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 거는 돈을 좀 팍팍 투자하십시오. 저처럼 몇 푼 아끼려다가 이렇게 영상미 안 나는 매트 깔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매트가 정말 제가 우리 집에서 투자한 종목 중에 거의 가장 잘 투자했다고 생각되는 인베스먼트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또 저와 또 주변의 모든 많은 친구분들에게도 건강을 돌려준 어마어마한 인베스먼트죠. 정말 리턴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뭔가 재정적인 리턴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건강을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저희는 코로나 때 모든 걸 셧다운 되면서 이제 주짓수를 같이 하는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저희 지하실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2년이 넘게 했죠.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정말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함께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 엄청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우울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너무 사실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짓수 함께하는 친구들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 운동하고 땀 흘리고 또 이야기 나누던 그 시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너무 정말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도장이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들 도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하실 도장을 계속 닫지 않고 계속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우리 팀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우. 우리 지하실 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정말 짐이 많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아파트들은 조금 스킵하고. 오,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야? 야, 뭡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대박. 감사합니다.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한 10년 뒤 유명해질지도 모르는 유튜브 채널을 위해. 열심히 Yo,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anna come undress me. Swing with the right, but I might go lefty. I make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anna come undress me. Swing with the right, but I might go lefty. I make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Nah, you don't impress me, so don't test me. Nah, so don't test me. You don't impress me, so don't test me. Don't test me. 3세네, 2세네. 하나 먹고. 그렇지. 이제 와야지. 곤란한데. 오, 트라잉글. 제대로. 이쪽. 아닌데 저쪽 맞는데 처음에 하던 게 맞아 이상하게 하려고 지금 초코 안 당하려고 속임수 머리 아 카메라에 추운 모습으로 나왔네. 오케이 어머 여기야 나 이제 오 Let's go. 안에가 있어. 하이라이트 당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당했어. 주짓수 2년 정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당신 때문에 형님 때문에 왔습니다. 약간 안식처? 다 잊어먹어요 여기 오면. 저 결혼해갖고 애기 셋 있어요. 와 애기가 셋, 셋 아빠입니다. 오리지널 디아 멤버 아닌가? 주짓수. 주짓수 아니면 유번자죠. 주짓수 한지 이제 5년인데 왜 아직도 파란 띠죠? 여기서 디스. 내가 아직 이거를 또 때를 묻혀서 시꺼멓게 만드는 시꺼멓게 만드는 블랙을 만드는 게 네, 샌드베깅 하고 있네. 우리 블루벨트 멤버 아이들 조지스랑 오아시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한 남자들에게 오아시스죠. 주짓수는 효연이 형이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이제 1년 하고 일주일 됐어요. 주짓수는 생존 본능? 일상생활에 찌들어 있다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람한 남자 그런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땀을 뺄 수 있는 게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 어때요? 머리 어때요? 멋있어요. 10개월 5개월? 6개월? 굉장히 열심히 도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어요? 다른 건 지루한데 주짓수는 그래도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진짜 운동하는 거예요. 주짓수 한 지 1년 하고 10개월 정도 됐어요. 지난 대회에서 4명을 서밋하고 금메달을 수상한 소감이 어떤가요? 네? 너무 행복하고요. 개멋있어. 행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방송까지. 션 형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이걸 담기 위한. 션 형님한테 많이 배웠고 여기 같이 롤링하는 형님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주짓수가 좋은 이유가 이 사소한 디테일에서 정말 많은 게 달라져서 좋아요. 그 사소한 디테일에서 이 편차가 엄청 크게 난다는 게. 와 멋있다. 아 지하실 오리지널 멤버신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코비드 19 그 전부터 했으니까 4년 한 것 같아요. 4년. 네, 4년 차 힌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 네. 하고 나면은 끝났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짓 자체보다 같이 했던 멤버가 너무 좋아서 어떤 스포츠를 했어도 그 멤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롤링만 계속 주구장창 했던 거 좋았고 그리고 사실 주짓수 2시간, 토킹 2시간 했는데 토킹 2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